사실 배우한테 어떠한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대본과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느 순간에는 조금 공백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요즘같이처럼 조금 흠이 없이 작품을 빠르게 선택하는 계기도 있는데 저 역시도 뭔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었고 사실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떠한 한 지점만이라도 나에게 이 작품이 조금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해보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작품을 많이 했을 때 좀 쉬고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했을 때 영화를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런 장르를 열어놓고 이 캐릭터가 나한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자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본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저 역시도 이제 뭔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람과 뭔가 미래를 한 번씩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나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고민들이어서 그 지점이 가장 매력이 있었고요. 각자의 작품마다 가진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본방을 하면서 그 이정희 캐릭터 연기하면서의 느끼는 지점은 저 역시도 정인이만큼 사랑에 솔직했을까라고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그 감정을 좀 감추게 되기도 하고 뭔가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를 또 포장을 하기도 하고 했던 지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. 정인을 연기를 하면서. 그래서 정인 캐릭터가 저에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은 더 솔직하게 그리고 또 용감하게 그런 지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